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장에 좋은 우엉과 겨울철 제철인 이 연근은 또 겨울에 먹으면 또 더 좋다고 하네요. 연근과 우엉을 가지고요. 연근 우엉 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약간 갈색지지만 이렇게 하셔도 돼요. 다 넣을 건 아니거든요. 이거 다 넣으면 너무 많습니다. 오늘 밥에는요 조금만 쓰겠습니다. 저는 쌀을 불린 게 아니거든요. 방금 식기만 했습니다. 생쌀 그대로입니다. 불린 쌀 아니고. 쌀은요 종이컵으로 한 3컵 정도 됩니다. 당근과 우엉을 넣고요. 그냥 물 쓰셔도 돼요. 근데 기왕이면 다시마 물을 쓰시면 나중에 비볐을 때 더 감칠맛 나고 좋거든요. 따뜻한 물에 그냥 담가놨습니다. 한 30분 담가놨더니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 다시마도 다져서 같이 쓰시면 좋아요. 우엉 연근은 신경 쓰지 말고요. 밑에 있는 쌀에 물을 맞추시면 돼요. 평상시 하는 것처럼 약간 고슬하게 하시고 싶으면 여기 연근과 당근에서 물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물까지 계산하시면 평상시 물보다 조금 덜 잡으셔도 되고요. 다시마는 손바닥만한 한 두 장 정도였는데요. 다 쓰면 너무 많을 것 같고 조금만 쓰겠습니다. 다이어트를 겸하고 싶으신 분들은 곤약을 좀 쓰시면 좋아요. 100g 조금 더 되는 건데요. 칼로리를 낮춰주는 역할도 하니까 다이어트에 좋거든요. 근데 이거는 데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안 데쳐서 못 먹는 건 아니고요. 데치는 거는 이 특유의 냄새를 좀 없애려고 하는 거거든요. 뜨거운 물에 한번 데쳐서 쓰시면 돼요. 근데 담가서 물을 몇 번 이렇게 우려내주시면 돼요. 바깥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제 밥물은 평상시처럼 밥물을 이렇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치사를 눌러서 밥을 하겠습니다. 이제 밥이 되는 동안에요. 매번 밥할 때마다 양념장 만들면 좀 귀찮으니까 오늘 양념장을 좀 넉넉하게 만들어 놓겠습니다. 이건 양파 굵은 거 반 개고요. 일부러 대파는 안 쓰겠습니다. 양념장을 만들어서 놔두는 데는 대파가 조금 안 좋아요. 양파가 좀 낫습니다. 만들어 두는 데는요. 양파는 제가 작은 건 한 개 쓰시고요. 굵은 거는 이렇게 반 개만 쓰겠습니다. 자, 그냥 이런 식으로. 멸치 액젓이거든요. 자, 액젓 하나, 그리고 진간장은 두 개 넣으시는 게 좋아요. 진간장 두 개 넣으시고요. 자, 다진 마늘 한 스푼만 넣을게요. 그리고 고춧가루 자, 두 스푼. 여기 자, 양념장 다 됐습니다. 참기름과 깨 같은 거는요, 김가루 같은 거는 드실 때 넣는 걸로. 여기 냉장고에 오래 가거든요. 뭐 한 달씩 놔두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두셨다가 밥만 해서 드시면 돼요. 그리고는 제가 이걸 지금 다 다졌거든요. 이거를 섞어서 봉지 안에 넣었다가요 냉동시키겠습니다. 여기 한꺼번에 다시마하고 양파하고 해드시면 이 정도, 그러니까 원하는 만큼만 끝에만 살짝 묶어서 이렇게 펴서요. 이렇게 얼리면은 나중에 밥 하실 때 한 개씩 꺼내서요. 밥만 해서 또 양념장은 제가 이미 또 넉넉하게 만들어놨잖아요. 비벼 드시기만 하면 돼요. 밥이 다 됐습니다. 이렇게요. 건강밥이기도 하지만 다이어트식의 밥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큰 그릇에 비벼 드시면 안 됩니다. 작은 그릇에 비벼 드셔야 됩니다. 김가루도 같이 이렇게 부서가 넣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비벼서 김에 사 드시면 돼요. 참기름 이런 거 안 썼지만요. 이렇게 비빌 때 넣어 드시면 돼요. 섞어 놨다가요. 이렇게 해서 비벼 드시면 돼요. 이렇게. 자, 그리고 통깨. 건강에 좋은 그리고 다이어트에 좋은 연근 우엉밥입니다. 상의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는 냉동실에 넣어놨다가요 한 개씩
한 개씩 밥에 넣어서 먹으면 됩니다. 연근과 우엉이요, 톡톡 씹히면서 큰일 났습니다. 이거 다이어트 안 돼. 너무 맛있었어. 삐! 안 될 것 같아. 이거 다이어트 안 될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